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야간 근무를 하던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미 쓰러져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을 계속 때려 이 경비원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.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한 듯 비틀거리며 아파트 입구 경비초소로 향합니다. 문을 열어 젖히더니 근무 중인 70대 경비원을 다짜고짜 폭행합니다. 주먹과 발길질이 한참 이어진 뒤 초소를 빠져나간 남성은 경비원이 간신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초소로 달려들어가 한참 동안 더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. 사건 현장입니다. 피의자는 늦은 시간 홀로 숙직을 서던 경비원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. 경비원은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긴 했지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뒤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. 결국 경찰이 위치 정보만으로 근처를 수색한 끝에 경비원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. 11시 되면 11시에 쫙 나가서 순찰 돈다고 한 생시라는 분이야. 너무 정직해. 근무를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우수 표창을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가 둘째를 22일 날 낳는데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되면 손자한테 선물 다 주시겠다고. 가해자는 아파트 주민인 45살 최모 씨로 확인됐습니다. 최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경비원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최 씨는 중상의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비원의 용태에 따라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